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조금 무거운 분위기, 좀 검은색 옷을 입고 컨텐츠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11월 1일, 이 11월 1일은 원래 가톨릭 종교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고 해서, 성인 개개인의 영명축일이 없는 다른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 밤에 지내는 문화 축제가 할로윈이 셈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번 할로윈을 앞두고 안타까운 비극적 사고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에 대해서 그리고 할로윈에 대해서 조금 진짜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꼭 필요한 컨텐츠죠. 그리고 2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프지만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에서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할로윈의 진정한 의미, 모든 성인 대축일 해가지고 오늘 이 컨텐츠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할로윈의 명절 유래의 본질을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긴급 제작한 컨텐츠예요.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있었던 다중 밀집 사고가 전문 용어고요. 다중 밀집 사고로 희생된 이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는 바예요. 자극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사고와 관련된 사진은 쓰지 않을 거예요. 다만 오늘 컨텐츠 중간에 좀 통계적 기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기 싫은 분들이 있으면 잠깐 그 화면을 다른 데로 좀 돌려놓는 방법, 이런 방법을 좀 썼으면 해요. 네. 한국 시리즈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이 소식으로 충격이 큰 모든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화면 구성을 좀 검은색 배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할로윈은 종교와 특정 지역의 문화가 융합돼서 생긴 기념일이에요. 가톨릭에서 11월 1일에 모든 성인 대축일을 기념하는데 이거의 전날 밤을 기념하는 것이 할로윈이고 사실 휴일로 지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긴 한데 종교적인 성격보다는 상업적이고 또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기념일 성격이 좀 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켈트족의 만성절에서 유래한 날이에요. 켈트족은 현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조상격인 그 이제 민족의 뿌리를 얘기를 해요. 그 유럽에서 원래 켈트족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 켈트족이 카이사르 시대 이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 이후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갈리아 전쟁 이후로 이제 카이사르가 갈리아 속주랑 그 영국의 남부 지역까지를 속주로 편입을 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때까지 지배를 하다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쯤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있죠. 이 게르만족의 뿌리 중에 하나인 앵글로색슨족이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 들어오고 켈트족들은 이제 북쪽 그로 가서 지금의 스코틀랜드가 된 거예요. 그러고 켈트족은요, 죽음과 유령을 찬양하며 벌였던 서후잉 축제를 서후잉 축제를 벌였다고 해요. 켈트족은 1년 10달짜리 달력을 썼는데 이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의 절기 구분을 네 개의 기념일을 지냈다고 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만성절이었던 거예요. 겨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을 10월 31일로 보고 해서 새해가 되기 전날 밤을 기념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계절 24절기 기준으로도 추분이랑 동지 사이의 절기이기도 해요. 입동이 11월 7일인데 비슷하죠. 그리고 로마는요, 당시에는 11월 1일부터를 겨울로 구분을 했어요. 율리우스 달력에 의하면. 자, 모든 성인 대축일. 라틴어 용어로는 저렇게 되고요. 원래 이제 가톨릭이나 동유럽에 있는 정교회, 영국의 성공회에서는요,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름을 붙여요. 개신교에서는 그냥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성도, 그래. 다른 세례명을 붙이진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다른 세례명을 따로 붙이지 않고,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에서만 세례성사를 받을 때, 이 종교사회 안에서 부르는 이름을 따로 붙여요. 나 같은 경우도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가톨릭에서 부르는 이름으로는 스테파노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데, 굳이 성인의 이름을 따는 이유는 이 세례명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시는 주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당에도 주보 성인이 있고 각 개인에게도 주보 성인이 있어요. 근데 수사나 수녀처럼 수도사가 될 때는요, 그전에 사용했던 세례명이 아닌 수도명을 따로 붙이게 돼요. 수도명을 따로 붙이는 이유는 이제 수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본인이 새로운 마음으로 수도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수도명을 따로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세례명이 곧 자기 자신의 주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명축일이 있는데, 영명축일은 자신이 세례명으로 선택한 주보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스테파노는 가톨릭의 첫 순교 성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로 이제 사도들이 이제 각자 흩어져서 이제 가톨릭을 전파를 하는데, 사도행전이라는 그 신약 성경의 그 책,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스테파노 부제가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스테파노 성인은 가톨릭의 첫 순교 성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님 성탄 대축일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순교를 기념을 해요. 그리고 이 스테파노 성인이 순교한 이후에 그 유명한 바오로 사도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세례명 중에는요, 주보 성인이 축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세례명 중에요, 글로리아, 카리타스 등, 그러니까 글로리아는 영광을 뜻하는 말이고요, 단어예요. 카리타스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성인이 아닌 세례명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보 성인의 축일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모든 성인 대축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 모든 성인 대축일은 5월 13일이었어요. 이 5월 13일이 언제였냐면요, 서기 600년대에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썼던 판테온 신전이었어요. 판테온 신전은 예전에 이제 로마가 여러 신이 있었죠. 각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판테온 신전을 그 가톨릭 성당으로 바꾸게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는데, 그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테네의 폴리스가 망한 이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로 사실은 그 신을 모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든 로마든 재정 일치 사회였거든. 특히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 있는 신들의 최고 제사장이었어요. 카이사르가 삼두정치 시대 때 최고 제사장을 맡았고, 그 이후 로마 황제는 최고 제사장을 겸한다. 이게 성문화가 된 거지. 그랬는데, 가톨릭이 이제 로마 사회에서 가톨릭이 인정받기 시작한 이후로, 사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바로 세례를 받을 수는 없었어요. 이 최고 제사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 세례를 받고 죽어요. 그렇고요. 그 이후 로마 황제들은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고 죽는 게 이제 전통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로마식으로 화장하지도 않고 그 지하 성당에 매장하는 식으로 바뀌어요. 그랬는데 이제 테우도시우스 1세 때 가톨릭이 국교가 돼요. 가톨릭이 국교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황제들이 죽기 전에도 그냥 세례를 받아요.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최고 제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로마 신들에 대한 숭배가 좀 약간 의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수도가 밀라노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시에 있던 여러 신전들이 여러 차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파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신전을 성당으로 개조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서기 609년에서 610년 사이에 이 성당을 축성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요. 이때 성모 마리아와 모든 순교 성인들을 기리는 성당이 된 거야. 약간 주보 성인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는 성당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로마에 가볼 일이 있을진 모르겠는데요. 가게 되면 아마 여러 군데를 성지 순례를 갈 거예요. 내가 뭐 로마에 갈 목적이 뭐 그냥 혼자 그냥 놀려고 여행 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로마 갈 일이 있으면 아마 로마시와 바티칸에 대해서 성지 순례를 가겠죠. 아, 신혼여행으로 로마를. 뭐 나쁘진 않네요. 다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정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정교회였어요. 성령 강림 대축일의 바로 다음 주일에 모든 성인 대축일을 기념하고 있어요. 보통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요, 부활 시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님 성탄 대축일은 12월 25일 고정이잖아요. 근데 주님 부활 대축일은 전례력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이 부활 시기가 주님 부활 대축일을 부활 시기의 첫 주일로 계산할 경우 주님 승천 대축일이 일곱 번째 주일이에요. 그 일곱 번째 주일 바로 다음 주, 흔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날에 주님 승천 대축일 다음 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고, 그 다음 주는 가톨릭에서는 삼위일체 대축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결 대축일로 지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 전례력을 좀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5월 13일을 모든 성인 대축일을 지낸 거예요. 그랬는데 서기 8세기에
대축일 날짜를 바꾸게 된 계기가 발생해요. 이때 이 성상이라고 있어요. 흔히 성물들 중에서 그 상이 있어요. 이제 가톨릭에서 성물이 나오는 이유는요, 좀 선교의 목적으로 이 성물이 나와요. 가톨릭 성경도 성물이에요. 성경이라든지 기도서라든지 이런 책들도 기도할 때 사용하기 전에 그 사제나 부제도 축성을 할수 있어요. 이 성물에 대한 축성은 부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축성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 이 축복을 할수 있고요. 이제 뭐 성모 마리아 아니면 특정 성인들에 대해서 이 상을 만들어요. 그 동상으로는 안 만들고 보통은 그 약간 그 하얗게 성상을 만드는데, 이 성상을 만드는 이유는 물론 이제 가톨릭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게르만족한테 이 가톨릭을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르만족들이 머리에 든게 없어서 뭘 알려주려면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톨릭의 십자가랑 개신교의 십자가가 구분이 생긴 거예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모습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을 거기를 이제 제작을 해요. 뭐 조각을 하든지 뭘 붙이든지.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왔을 때, 이 인간 세계에서의 엄마가 성모 마리아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들 중에서 어른으로 공경을 받는 존재예요. 개신교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모님을 신으로 모신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신이 아니라 성인들 중에 우더른일 뿐이에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특히 서유럽은 게르만족들 중에서 동고트 왕국, 서고트 왕국, 반달 왕국 이런 데들은 일찍 없어져요. 그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아리우스파 쪽이었거든. 근데 프랑크 왕국이 교황과 제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였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에서도 이쪽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게 된게 성상이었어요. 근데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죠. 그 비잔틴 제국의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성상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시기쯤 때부터 실질적으로 서로마랑 동로마는 이 가톨릭에서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이때부터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731년 11월 1일 동로마의 성상 파괴 운동에 맞서 서로마에서 공의회가 열리는 거예요. 교황 그레고리오 3세가 이 공의회를 열었고, 아마 이 그레고리오 3세도 성인일 거예요. 이에 대한 기념으로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성인들의 유해를 안치할 경당을 만들게 돼요. 이 날을 기념하는 게 11월 1일이었고, 이거를 모든 성인 대축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인 새로운 모든 성인 대축일은 서유럽 대륙을 통치하던 프랑크 왕국으로 전파가 됐고, 그리고 샤를마뉴가 서기 800년 교황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 황제로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 대관식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성상 파괴 운동을 하는 이 동로마 제국에 맞서기 위해서 프랑크 왕국을 이제 황제국, 제국으로 올려줄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은 때마침 이 교황령 땅을 제공해준 프랑크 왕국의 황제 샤르마뉴를 황제로 올려준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처음 날짜를 바꿨을 때요. 이 제일 먼저 이 모든 성인 대축의 문화가 정착된 곳이 의외로 영국이었어요. 유럽에서는요, 그 각지마다 전통들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 이 전통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흔히 상투를 자르는 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1895년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이 시작이 됐지만 사실 이게 자리 잡는 데 오래 걸렸지. 특히 지금도요. 그 안동, 전주 이런 데처럼 정말 이 전통적인 의상을 고집하는 지역이 있어요. 아직도 상투를 트는 집안도 있어. 뭐 그럴 정도니까. 그런데 켈트족은요, 일단은 이 프랑크 왕국의 통치권에서도 좀 번외해 있었고, 그이 켈트족이 아무래도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좀 빨랐던 이유 중 하나는 그 겨울이 시작되는 날, 정말 중요한 축제였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였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코드가 맞아서 영국 북부 지역에서 제일 먼저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의외로 제일 먼 쪽이 먼저 시작된 거야. 당시 켈트족은요, 겨울 아니면 여름이었어요. 그럴 만도 해요. 영국 북쪽 지역 상당히 춥죠. 그리고 켈트족은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저승의 문이 열려서 조상님들도 나오고 온갖 이상한 것들이 이승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부 교파는요, 할로윈이 악마와 악령을 숭배하는 축제라고 비판을 하기도 해요. 이 칼뱅주의파라든지 복음주의파라든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침례교 쪽에서 이거를 좀 많이 비판을 한다고 봐요. 침례교가 왜 침례교냐면요, 세례를 받을 때그 이따만한 욕조가 있어요. 그 큼지막한 웅덩이 같은 데다 그 물을 넣고요. 그 세례를 받을 때이 약간 이 수조? 이 수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진짜 침례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머리에 물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직접 이물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마에다 물을 뿌리는 거야. 그게 침례인 거예요. 가톨릭도 옛날에는 이런 방식의 세례가 있긴 했는데 지금은 약식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파스카 성야 때 이제 세례수를 축복하는 예식이 있어요. 이때 1년 동안 쓸 세례수를 축복을 해요. 그때 세례수를 축복할 때 소금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 이 파스카 성야 때 처음으로 불을 밝히는 부활초를 세례수에 담갔다 빼는 예식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세례 예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기념을 해서 가톨릭 신자들은 파스카 성야 때그 그날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세례 서약을 갱신하는 예식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 신자들도 다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 문화랑 이도교의 문화가 섞였다면서, 그래서 이 종파들은 할로윈을 비판하는 거야. 조금 약간 보수적인 세력들인 거지. 그리고 10월 31일은요, 공교롭게
독일의 루터교의 창시자인 마르틴 루터가 원래 수사였어요, 이 사람도. 95개 주의 반박문을 발표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날이에요. 근데 정작 루터는요, 성경과 충돌하지 않는 인간적인 전통에는 관대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문화에 내려오는 전통을 뭐라고 하진 않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거를 좀 약간 비뚤어지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교적인 축제라고 해서 반대하는 시각이 있는 거야. 정작 루터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과 루터회에서 번역하는 기준으로 11월 1일 모든 성자들의 날다 챙겨요. 자, 그러면 이 할로윈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아일랜드에서는 잭 오랜턴이라고 해서 그 천국과 지옥 양쪽에서 거부당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유래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순무에다가 그 전등을 넣는 방식, 촛불, 전등 이런 걸 넣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죠. 그 특히 아일랜드가 영국, 잉글랜드와 그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할로윈이 전파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순무가 잘 자라지 못해서, 미국에서 잘 자라는 호박으로 대체한 게 지금의 잭 오랜턴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당시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파티 문화가 전파되진 않았어요. 그럼 이 파티 전통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돼요. 이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좀 뭔가 그런 집단적으로 막 모여서 악기 연주하고 춤추고 이런 전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로 스페인이 이제 남미 쪽 개척을 많이 나섰어요. 아즈테카 문명이랑 잉카 문명이 스페인에 의해서 사라진 건 알죠? 그리고 그래서 이 남쪽 아르헨티나부터 북쪽 멕시코까지를 라틴아메리카라고 부르죠. 문화적으로 라틴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게이 이베리아 반도 쪽의 문화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좀 스페인이 좀 많이 정열적이잖아요. 스페인 뭐 토마토 축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남미로 가면서 이 남미에서 그좀 축제 문화가 많이 퍼지게 되죠. 지금도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제2 수요일 전에 지내는 카니발. 이 카니발도 이 브라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도 이 가톨릭 문화에 기반해서 카니발을 지낸 거야. 카니발도 그래서 그 제2 수요일 때 단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고기에 대한 작별 파티로 카니발을 하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 오늘 카니발이구나 하고 그날은 좀 고기를 먹어요. 제2예식 전 화요일에는 고기를 먹어. 근데 이제 남미에서 망자들을 기르는 전통이 또 있어. 특히 그 원주민들 그런 주술적 전통이 있었는데,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이 남미 지역에 오면서 원주민들에게 가톨릭을 전파를 해요. 이 가톨릭을 전파하면서 이 가톨릭 문화와 이 남미 원주민들의 문화가 융합이 돼.
그래서 생긴 게 할로윈이 있고 카니발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멕시코는요, 이렇게까지 파티까지 하진 않아요. 멕시코는 망자의 날 11월 1일을 지내는데, 일종의 출정식처럼 그냥 할로윈을 기념을 해요. 그러니까, 단점들만 전파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할로윈 축제는 미국 문화이기는 해요.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기념을 하진 않지만, 아일랜드 사람들이 조금 축제처럼 지내기는 해요. 근데 이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이 꽤 많잖아요. 그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상들.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 쪽에서 기념하던 이 문화 이거 자체는 익숙하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이거를 뭔가 이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이지. 그리고 미국도 공휴일로 지내진 않아요. 무엇보다 미국이 이 시기를 공휴일로 지내지 않는 거는요. 미국은 이 할로윈이랑 모든 성인 대축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할로윈이 그렇게까지 뭐 공휴일에 났냐. 추수감사절은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보통 선거를 한다면 11월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추수감사절이 껴있어서 그래요. 그 시기에 선거들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는요, 개신교가 아시아 쪽으로 전파된 거는 사실 미국의 영향이 커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 일본이 가톨릭 전파가 좀 빠른 편이었어요. 일본이 임진왜란 전에 이미 가톨릭이 전파가 됐었고요. 다만 일본이 가톨릭이 주류는 아니었어요. 끝내.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만 믿어요. 임진왜란 때그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 가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이 고니시 같은 경우가 막 마냥 뭐 죽이는 전쟁보다는 좀 회담을 하자, 협상을 하자, 약간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긴 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가톨릭을 학자들이 서양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명나라의 마테오 리치가 명나라에 와서 썼던 책, 한문으로 썼던 책, 천주실리, 이 책을 이제 우리나라의 실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천주실리가 원래 가톨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설명이 된 거구나 해서, 근데 이 천주실리에서 가톨릭을 천주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톨릭을 한자식으로 천주교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주로 이 남인 계열 학자들이 연구했던 게 천주실이었고, 이거를 연구 천진 경기 광주 천진암에서 연구했던 거를 시작으로 가톨릭을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가톨릭은 학문 연구로 전파가 됐었고요. 그리고 개신교는요, 이제 우린 조선이랑 미국이 이제 통상을 시작했어요.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과 미국이 개항을 했고, 그래서 미국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조선과 미국의 통상, 그리고 미국계 선교사들의 입국, 그래서 조선 말기부터 거의 대한제국 시대 때 미국계 선교사들이 개신교를 전파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신교 사회가 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유럽에서 온게 아니고 미국에서 온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에 유학을 갔었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 개신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백범 김구도요. 백범 김구 선생도 죽을 때의 종교는 개신교였어요. 그 원래 약혼을 했었다가 그 약혼녀를 사별한 이후로 그때 이제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 그러니까 그때 백범 선생의 부친도 돌아가셨고, 그 약혼자도 사별했고, 그 충격이 커서 그거에 대한 위로할 곳을 찾다가 그래서 이제 개신교를 믿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는 날에도 그 암살당하는 날에도 그 뭐냐 교회에 가려고 했다가 차가 고장 나서 안 나갔다가 그날 경기장에서 피살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계기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그 유학을 좀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평양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였어요. 부산이 아니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부산이 제2의 도시가 된 거지. 그 부산 피란으로 인해서. 그 남북 분단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는 평양이었어요. 근데 이제 도산 선생이 평양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평양에도 그 개신교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게 평양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은 이제 북한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순교했죠. 그렇고요. 그래서 북한은 적성국인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도 시진핑이 서방 문화를 좀 추방하고 싶어해. 그래서 할로윈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어요. 그 영향으로 필리핀에는 이 문화가 좀 전파가 많이 된 편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은요, 얼마 전까지는 금지했었는데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랍권에서는 허용을 해요. 아랍권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이 아랍권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는 사실 치안 문제 때문에 이런 축제를 지내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적대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서 금지시키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 여기는 탈레반 정권이죠. 탈레반 정권은 문화적인 축제 이런 거 일체 허용 안 하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럼 트릭 워 트릿. 이 풍습은 언제 생겼느냐? 어린이들이 악마, 괴물, 마녀 등으로 분장하고 이웃집들을 방문해서 인사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트릭, 속임수를 뜻하는 말이죠. 트릭은 속임수를 뜻하는 말이고, 트릿, 누군가에게 베풀다, 나누다, 뭐 이런 뜻의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트릭 오어 트릿. 한번 당해볼래? 아니면 한턱 쏠래? 약간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장난적인 인사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어린이들이 분장을 하고 이웃집들을 방문을 해서 이웃집들의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트릭 오어 트릿 인사를 하면요, 어린이들 맞이하는 집에서는 해피 할로윈 하면서 주전부리를 나눠준다. 이게 약간 전통이 됐는데, 이제 요즘은 어린이들도 아무 집에나 간다고 무작정 다 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서, 이제 어른들도요, 할로윈을
좀 즐기고 싶은 집은 이제 문 앞에 좀 할로윈 관련 장식들을 좀 붙여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식별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곳을 방문을 하면 그 미리 준비를 주전부리를 사탕 같은 주전부리를 준비해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연간 사탕 판매량 중에서 25%가 할로윈 특수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현대 시대에는 여러 가지 코스튬으로 이게 확대가 됐죠. 다만 요즘은 이제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과 관련된 이 제복 코스튬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죠. 특히 그 요즘 경찰이라든지 그 간호사 이런 그 유니폼들을 코스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어요. 특히 그 경찰이랑 군대는요, 그 제복으로 코스튬 하는 거는 반대, 그 금지시키고 있어요.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예비역들은 전투복이나 제복을 입을 수 있어요. 예비역은. 그리고 할로윈 이벤트 시기가 사실 비교적 짧아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달에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캐나다는 지리적인 문제로 추수감사절을 10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지내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 북위 40도죠. 그 북쪽이니까 춥죠. 대한민국에서의 할로윈. 이제 문화가 다원화되면서 대한민국에서도 할로윈을 꾸준히 챙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다만 1990년대에 기성세대들은 거의 몰랐고 그냥 영어 교과서에 할로윈이라는 이 명절이 있다 한이 미국권의 문화라고만 소개되는 정도였고 이제 미국에 이민 갔던 사람들은 1990년대에 할로윈을 아는 정도. 그래서 그 이제 유학 가면 뭐 한인촌이 있죠? 이 한인촌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이 약간 이 시기에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어. 그런 모임에서만 지내는 정도라고만 보면 되겠죠? 이제 그러다가 2000년도에 영어 교육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원어민 출신 강사라든지 미국 유학생 출신 강사들이 어학원에서 이 11월 초에 파티를 진행 거예요. 10월 말에. 아, 그래요? 그러다가 그 어학원들이 파티를 하는데 문제는 아니, 문제가 아니지. 그 어학원에서 파티가 시작됐고 그이 2000년대 때 영어를 배웠던 세대가 2010년대에 이제 청년이 된 이후로 각종 클럽 등에서 할로윈 파티를 기획을 하게 된 거야. 물론 이제 클럽에서의 파티를 할 때는 길거리를 활보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그냥 이 문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야. 그래서 이제 주요 번화가에서 다만 10월 31일이 평일일 경우는 평일이 아닌 주말을 활용해서 이 파티가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주의의 발달로 언론이 콕 집어서 비판한 사례는 좀 줄어들기는 했어요. 50장도 안 된다니깐요.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인 비판들이 있어요. 굳이 해외 명절을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사대주의라고 봐야 될지는, 이건 좀 애매하죠.
다만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요즘은 영어 유치원에서 이축 파티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인다는 거죠. 뭐 어린이들한테 뭐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한한 명당 뭐 얼마씩 거둘게요 하면서 뭐 몇천 원 정도면 괜찮은데 막 몇만 원까지 가는 학원도 있다고 하더라고. 유치원. 근데 이거에 대해 반박이 있어요. 해외의 기념일이나 명절들이 다른 나라로 전파될 때 본래의 의미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습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특정 나라에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지. 그 옛날에는 그 코스튬의 컨셉트가 뭐 약간 마녀 분장 뭐 이런 종류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냥 오히려 한복으로 코스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완전 K 할로윈이지. 한복으로 코스튬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식의 문화도 또 있어요. 그리고 가톨릭이나 성공회에서는 다음 날인 모든 성인 대축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할로윈 파티에 참가하는 것을 관여는 안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성인 대축일의 전날이다 보니까 뭐 주전부리를 나누기는 해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요, 일부 보수적인 교파들을 중심으로 악령 숭배를 배격하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요즘 보통 젊은 개신교 신자들은 그냥 즐겨요. 아무래도 미국 문화에서 많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들은 미국에서 전파된 개신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즐기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좀 문제가 되는 요소는 있어요.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도요. 특히 이 밸런타인데이가 그 역시 좀 종교적인 배경에서 찾아온 기념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기업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상품들을 팔려면요, 명절 특수가 있거든요. 이 명절, 각종 명절 특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게 너무 과열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어쩌면 이 상업적인 수단으로서의 할로윈이 너무 과열된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태원에 모이지. 그래서 지금까지 1부를 진행을 했고요. 잠깐 쉬고 나서 2부 컨텐츠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